컴퓨터 요즘 고고싱 컴퓨터에 16년째 펑팔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 컴퓨터의 가격 교환과 컴퓨터의 현실파에 쳐드리는 고품격 시청자 사용 콘텐츠 내 컴퓨터를 맞춰줘 내 컴맛입니다. 오늘 사연은 요즘에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로아 로스트아크입니다. 게이밍 컴퓨터에 따로 본 CPU는 상관없고요. 가능한 예산은 130에서 150만원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여기에 맞는 HP 파빌리언 함께 보내주셨어요. 유부남 에디션이 필요합니다. 발열관리도 필요하고요. 와이프에게는 90만원 정도로 됐다고 이야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구세대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글카도 RTX, AMD도 상관없는데 가성비를 중시하고 싶네요. 로스트아크 하고 싶은데 보유하고 있는 모니터가 4K 60Hz라서 4K 60프레임 방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FHD 게이밍 모니터를 사서 듀얼로 생각 중이긴 합니다.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집이 가장 가까우면서 믿음직해 보이는 이곳으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이 방어라. 이 왜 방어 얘기 이렇게 3피터 파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민하면요. 사실 이게 뭐 서버의 상황, 뭐 그래픽이랑 CPU의 이런 상황,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클럭의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 프레임으로 보통 게임들이 벤치를 되게 많이 재거든요. 최소 프레임은 잘 재질 않아요. 이 자료가 그리 많지가 않고요. 뭐 여튼 이 방어란 얘기가 좀 불편합니다. 방어는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로스트아크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게임이죠. 일반적인 게임들이 이 그래픽 카드를 자원을 조금 요구를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 게임이고요. 그리고 조금 생뚱맞게 메모리 클럭을 조금 많이 타는 배그 같은 약간 이런 게임들이 있는가 하면 로아같이 CPU를 조금 많이 타는 이런 게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조금 찾아봤어요. 5600X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벤치 자료가 있어서 요거를 요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울트라 프리셋으로 했을 때 뭐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최소 프레임이 요쪽이라고 하죠. 제가 봤을 땐 6700XT 요 정도만 하면 충분히 60프레임 방어까지 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울트라니까 아무래도 옵션 조금 내리고 이제 5600X에 해당되는 게 요즘 걸로 바꾸면 인텔 i5 12400F 정도만 해도 이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거든요. 이 친구를 지금 오버클럭해서 4.6까지 올렸다는 얘긴데 그 CPU로 대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3600 CL16 XMP를 적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윈도우 버전을 보니까 조금 약간 예전에 찍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로스트아크에 해당되는 데이트가 있었어요. 로스트아크 다이렉트 11 패치를 했다고 합니다. 라데온의 프레임이 2배 이상 뛰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되게 특수한 모델 제일 많이 뛴 게 2배까지 뛰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것 같아요. 최근에 상황을 봤을 때 라데온이 지포스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데온 쪽을 조금 추천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뭐 3060 Ti가 최근에 또 가격대가 조금 많이 잡혔어요. 3060 Ti가 75프레임까지 최소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나 뽑아봤습니다. 메모리는 그냥 3200 정품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CPU는 12400F로 넣었고요. 쿨러는 400XT, 폼이 조금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요 RC410, 둘이 만원 정도 차이 나니까 편하신 거. 그리고 요즘 660 메인보드가 가격대가 중부 낭방입니다. 좀 될 수 있으면 이 메인보드에서 가격을 조금 깎아놔야 최소 요 정도는 써야 돼요. 다른 거에서 가격대를 많이 올릴 수 있어서 일단 조금 깎아놨습니다. 케이스 저렴한 거 해서 뽑아봤더니 180이 넘어요. 공인비까지 하면 190 가까이 나오겠더라고요. 이게 안정빵이긴 한데 일단 150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150으로 한번 뽑아보려고 가격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랬더니 6600XT, 3060이랑 6600XT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평가 자체가 라데온 조금 더 낮다 보니까, 그래서 요 친구로 뽑았더니 딱 150만원. 그리고 보내주셨던 이 견적서 HP 파빌리온 제품을 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보니까 CPU가 5600G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다 플러스 그래픽카드를 3060Ti를 넣어놨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에 APU 약간 이상하고요. 파워는 또 500W예요 파워의 전격 와트가 얼마까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데스크탑 쪽에서는 한 700W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APU
그러니까 5600G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M3 캐시가 굉장히 조금 적게 들어가 있어요. 저희 영상이 하나가 준비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L3 캐시가 게임에서 얼마나 영향을 조금 많이 미치는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5600G가 아닌 그냥 5600X로 뭐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사양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i3-12100에다가 플러스 1650 내지는 뭐 3050 이런 거 들어가면 굉장히 좋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컷 맛이 너무 예전 걸로 이렇게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앞으로 예. 요렇게 요런 용도들로 쭉 한번 구성해 볼 거니까요. 사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이었고요. 좀 더 빠른 컴퓨터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은 홀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